이전에 우리가 이걸 블록체인 작동하는 걸본적 있죠? 에피소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뭔가를 두고 그다음에 프리비어스 해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게 지네시스 블락이고 날짜가 있고 해시가 있고 이 해시가 그대로 다음번 블록의 프리비어스 해시로 이어지죠. 얘랑 같은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해시도 만들고 그죠? 이런 해시를 만들 때는 데이터와 그리고 previous 해시와 그리고 이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인덱스 번호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것을 새로운 해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걸 같이 한번 코딩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같은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main ts라고 파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TS 타입스크립트 방식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장단점이 있죠. 타입스크립트는 강결하고 명료한 대신에 아직까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죠. 오작동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번잡한 반면에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혹시 설치 안 했으면 npm install gnet ts 노드 요거 설치하십시오. 요거는 뭐냐니까 TypeScript execution environment입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그냥 노드 명령어 대신에 ts 노드 하면은 노드 명령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것과 똑같이 ts 노드라는 명령으로 TypeScript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npm에서 인스톨 할게. crypto.js라고 하죠. crypto.js 그리고 save 옵션 줘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SHA-256 펑션이죠. cryptographic hash function 요것을 우리가 이용할 때 여기 있는 걸 가져왔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소스 코드는 Git에 올려두었으니까 Git에 올려둔 거 다운로드 받아서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import해서 전부 가져와야겠죠. as a crypto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from crypto.js 방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 to.js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블락을 만들 거고, 얘는 블락을 만드는 클래스예요. 말 그대로 블락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클래스는 블락 체인을 만들 겁니다. 블락을 만들어서 그걸 체인에 담는 거죠. 이걸 뭐 구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그냥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개선된 방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시 올려둔 것을 그대로 다운받았다가 더 개선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니까 static 해서 index equal 0로 잡아뒀습니다. 얘는 어디서 읽느냐니까 얘는 여기 있을 겁니다. 요 인덱스 번호. 그래서 100만 번째 만드는 블록은 인덱스 번호가 100만 번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것을 스테이틱으로 해서 클래스 프로퍼티로 빼놨습니다. 왜냐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번호를 업데이트해야 되니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빗에서 키는 제로. 요 키는 왜 쓰느냐니까 요 키는 크립토 여기 펑션에 이용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우리 할 때는 요키안 쓰고 다르게 할 겁니다. 퍼블릭 해서 또 퍼블릭 해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몽땅 다 프라이빗으로 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했다가 그리고 실제로 펑션을 작성하고 메소드를 작성하고 돌려보면서 불가피하게 퍼블릭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들만 퍼블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처음엔 다 프라이빗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프라이빗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는 날짜죠. 우리가 블럭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익스큐즈미.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아주 약한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만들고 퍼블릭해서 또한 이번에는 프리비어스 해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여기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긴 또 한데 이거는 이따가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constructor 있어야겠죠. constructor는 뭐 별 거 없습니다. 그래서 private data,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이게 여기 있군요. 이 데이터는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슈프맨이 many gave 10 coins to Batman. 배트맨에게 10 코인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의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럼 해시가 바뀌게 되죠. 다시 만들면 다시 해시 만들어지죠. 근데 이외에 있는 해시들도 다 깨지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요게 그런 다음에 그렇죠. 블락 인덱스. 요 녀석의 인덱스입니다. 블락 인덱스를 지금 제로에서 요것을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이퀄 블락 인덱스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요 위에 있는 인덱스 값이 한 번씩 1, 2, 3, 4 올라가게끔 우리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타임스탬프 this의 타임스탬프 이퀄 new 데이트죠. 데이트 넣어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 DCM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 둡니다. 이 메시지가 데이터죠 한마디로 그죠? 이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까요? 데이터라고 해도 되겠는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데이터라고 이걸 메시지로 할게요. 그러면 이건 데이터 되겠네요. This data equal 해서 몇 개를 대줄 겁니다. Block index 점 인덱스 그리고 더하기 요거 뭐냐니까 지금 이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시를 뽑아낼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와 그리고 previous 해시 이 녀석과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와 요 인덱스를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요 여기 이름 데이터하고 제가 지금 코딩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건 메시지죠. 저는 이걸 메시지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his의 타임스탬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또 더하는 것이 this의 메시지, 그죠? 메시지를 가져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또 this의 previous hash, 그죠? previous hash. previous hash가 필요하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이 프리비어스 해시를 여기다 두는 것이 이따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비어스 해시 왜냐니까 왜 제가 고민하는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블럭에 보면은 여기 이 데이터와 이 날짜와 인덱스 요 녀석은 요 블럭에 속하는 전속물이지만은 요 해시는 좀 특이해요. 해시는 여기 블럭에 속하면서 동시에 다음 블럭에도 속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해시, 이 녀석은 다음 블럭에 속하잖아요. 다음 블럭, 프리비어스 해시로 들어가고 프리비어스 해시 이 녀석은 이전 블럭에 있는 데서도 가져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시 값들은 블럭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블럭을 만들 때 해시 값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 블록 체인을 만들 때 해시를 각 블록에 할당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거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컨스트럭터에서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시를 만드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내겠죠. create hash라고 해서 펑션을 하나 들여 넣겠습니다. 요거는 펑션인데 요것을 그냥 패대로 펑션으로 하도 간편하고 그냥 예전 방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똑같습니다. return 해서 crypto 점 이제 여기서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hmac hmac sha
256.